네,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에서 15번째 텍스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씩, 한 뼘씩. 원래 내 것이던 내면의 땅을 정복했다. 내면의 땅.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한 뼘씩 한 뼘씩이라는 거는 아마 이 페소아라고 하는 사람, 이게 여기서는 지금 분신인 베르나르두 수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신의 방에서 시를 쓰면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씩. 조금씩 무의미하게 머물렀던 그 늪을 되찾았다. 여러분, 그 늪이라는 게 자신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좀처럼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일상다반사거든요. 나는 무한한 존재인 나를 낳았으나 나 자신을 나로부터 억지로 끄집어내야 했다. 이것도 작가로서 어떤 글을 쓰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떤 산파 같은 각 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텍스트입니다. 자, 카스카이스와 이거는 지금 포르투갈의 지명인 것 같아요. 리스본 사이에서 백일 몽을 꾼다. 여기 지금 보면 사장의 지시로 지금 카스카이스로 출장을 간 사이거든요. 백일 몽. 바스케스 사장이 에스토릴 해변에 소유한 집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카스카이스로 떠난 길이었다. 자기 이 사람이 지금 지시로 바스케스 사장의 지금 지시로 여기 카스카이스라고 하는 해변 도시인가 봐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길을 나서기 전부터 큰 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다양한 풍경을 즐거이 감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들떴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이렇게 바로 대서양에 면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그래서 거기서 큰 강들이 많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포르투라고 하나? 포르투라는 강과 면접해 있는 그러한 강들, 그 도시들도 유명하고요. 그런 데서 이제 예전에 여기가 그래서 무역을 하기가 좋았는데 특히 영국하고 무역하기가 좋았죠. 여기가 이렇게 큰 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포도밭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포르투 와인이라고 하는 게 한때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 포르투갈의 와인이 굉장히 많이 수입됐다고 하거든요. 영국으로. 그러니까, 그런 광경,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 그런 거. 이렇게 무역 같은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저 서쪽 끝이잖아요. 서유럽의 끝이니까. 그야말로 대서양에 딱 면해 있어서, 마치 세상의 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한 강과 바다의 광경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들떴지만, 이제 그런데 정작 가는 길에 추상적인 사색에 빠져 그토록 보기를 고대했던 물가 풍경을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오는 길에 에는 그 감각들을 마음속에 새기느라 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아도 나는 이렇게 강을 보고 싶다, 바다를 구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의 마음을 온통 또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보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걸 앞에 두고도 생각이 또 옆길로 새는 그런 부류, 백일몽에 빠지는 그런 부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카이스와 리스본 사이에서 백일몽을 꾼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백일몽이라는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백일몽. 그래서 핵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 여행의 세부 하나도, 풍경의 작은 일부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또 보면 이 작가 특유의 어떤 회의주의 같은 게또 나타나죠. 여행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모순과 망각의 결과물인 이 종잇장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기차에 앉아서 열심히 또 글을 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경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추상적인 사색들의 결과물인 종잇장들. 반대의 경우였더라면 더 좋았을지 아니면 더 나빴을지는 알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쓰지 않고 뭐 다른 걸 했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글을 쓰는 것의 반대의 경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기차는 점차 속력을 늦추고 카이스 두 소드레, 여기 역 이름인가 봐요. 역에 진입한다. 리스본에 도착했지만 결론은 얻지 못했다. 항상 어떤 삶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회의주의자들, 그런 것을 대변하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이 말하는 이가, 글쓴이가. 예. 그래서 리스본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니까, 이 어떤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을 때이 사람은 여행 하나도 마음 편히 못하는, 그것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 때문이겠죠? 예.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예. 17번째 텍스트죠? 이제 잠시만요. 아이고. 17번째.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을 들여다보려는 단한 번의 노력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의 지금 전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전제. 한 번도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죠? 근데 단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지금이. 그런데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예.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를 응시한다. 지금 굉장히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 말 그대로 내가 어제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를 나 자신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자신인 자서전인데 자기가 읽으려는 자서전이겠죠. 자기만 읽을 수 있는 자서전,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고 지금 이 책에는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죠. 영혼에 미소를 띠고 도라도레스 거리와, 도라도레스 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작품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페르난두 페소아라고 하는 이 책의 진짜 작가죠. 그분도 여기 도라도레스 거리에 살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2층 집에서 자기 글을 쓰는 생활, 밤에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도라도레스 거리의 사무실에서 회계 사무원으로 일하는 그런 처지죠. 이 사무실. 이 사람들 사이에 한정된 인생을 고요히 받아들인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소시민적인 삶이죠. 다 지금 보면 여기 이 사무실에 사장, 바스케스 사장하고 뭐 사환 몇 명, 이렇게 사원 몇 명의 작은 사무실인데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외롭게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잘 곳이 있고 꿈꾸고 글을 쓸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더 신에게 요구하며 운명에게 바랄 것인가, 바라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거 약간 일종의 뭐,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안빈낙도 같은 거죠. 덜 먹고, 욕망이 덜하지만, 덜한 삶.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큰 욕망이 없기에 신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운명에게 바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시민적이죠? 커다란 야망이 있었고 거창한 꿈도 있었다. 이거 젊은 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배달부 소년도 여자 재봉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소시민들도 다 거창한 꿈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꿈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면 꿈을 이루는 능력이나 꿈을 성취하는 운명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능력이 있고 성취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야, 엄청난 냉소적. 꿈속에서 나는 배달부 소년과 여자 재봉사와 똑같다. 나와 그들의 차이는 내가 글을 쓸줄 안다는 것뿐이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란 얘기죠. 그렇다.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의 진짜 그야말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변별시켜 주는 일이라는 얘기죠. 나를 그들과 구별짓는 하나의 행위, 하나의 현실이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서 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 영혼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 나도 소시민 끝까지 운명과, 그러니까 글을 쓰는 능력이 자신의 운명을 전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자조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소시민들, 재봉사나 배달부 소년이나 이러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쪽 바다에는 섬들과 세계적인 위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이게 그거죠? 저기 그 남쪽 바다, 폴리네시아 같은데 섬들과 세계적인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네모 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모 칸이 있는데 여러분, 네모 칸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필이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실제로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굉장히 악필이었다고 합니다, 페르난도 페소아.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남쪽 바다에서는 섬들과 세계적인 위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거. 그다음에 만일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다면 분명
도라도레스 거리와 거리로 데려가는 티켓 한 장과 그 세계를 바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그 글들이 다 이렇게 조각 돼 있죠. 조각.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글들이 지금 어떤 합리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고 조각글입니다. 조각글. 실제로 작가가 조각뿐이네 라고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하는 편지를 썼어요. 친구한테. 조각글이라는 거 뭐냐면 파편. 이거는 자아도 파편화되어 있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열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처럼 어떤 세상에 이렇게 뒤섞이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불안의서라고 하니, 불안이, 여러분, 이런 분열의 징후죠. 불안.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하고, 근데 근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심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고. 약간의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냉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다면은 자신은 도라도레스 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쪽 거리로 데려가는 티켓 한 장과 그 세계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도라도레스 거리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회계 사무원으로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 신화 문학은 내 머리에 앉은 나비와 같아서 그것이 아름다울수록 나를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위에 나비가 하나 이렇게 딱 날아온다면 그거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회계사무원의 그 매일매일 입고 다니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 화려한 나비가 앉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조 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겠죠. 지금 이 사람도 굉장히 자크를 아주 그냥 잘 쓰고 신화 문학을 사랑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 무슨 회계사가 뭔 놈의 그런 글이냐 이러면서 그 간극,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 때문에 더 괴로워하겠죠. 모레이라 관리장이 그리워지겠지. 모레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무실에 동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예로운 승진 앞에서 그리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는 무슨 문장인지 저도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바스케스 사무실의 회계 관리장이 되는 날이, 이쪽은 약간 승진하는 거죠. 이게 지금 회계 관리장으로 이제 승진한다는 얘기인가? 그 회계 관리장이 되면은 자기가 회계 관리장이 되면 모레이라 관리장은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인 것 같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일 테지. 예.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말찍에서 한 단계 승진하는 것이 그 정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다. 나도 안다. 씁쓸하고 냉소적인 예감이지만 나의 지성을 걸고 확신한다. 이 정도가 자기한테는 가장 위대한 날 정도이다. 엄청 굉장히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여러분 이런 간극이라든지 분열되어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남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면서도 그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하고는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집착, 애착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파편적이고 일종의 분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 동영상 중에 분열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다룬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 동영상 검색에서 분열성 인격 장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SCPD라고 합니다. SCPD. 분열성 성격 장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남들과 거리 두고 싶어 하고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19번째 텍스트부터 다시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아니면 미리 한번 보시고 제 해석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책은 또 읽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오묘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구입하셔서 옆에다 두고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가 여러분 이렇게 짧은 텍스트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하루에 뭐 하나만 읽자 이렇게 해도 1년이면 책 하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묘하고 이런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글이 참 드문 글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구입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페르난도 페소아는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미 워낙 그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작가이고 검증된 작가이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강아지가 짖네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